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0페이지 보시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조건으로서 양가를 1번 찾으셨죠.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 면적으로서 기역부터 리얼까지 묶어놓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 첫 번째 박스 속에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되어 기역부터 리얼까지 묶어놓으시는데 지금 만, 3만, 5천 이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미만이란 말만 봐주십시오. 이 이상이란 말 쓰게 된다면 도시군 계획사업 대상이고 미만이란 말 썼을 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된다. 그렇게 파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반가로 이에 예외에 대해서는 지키시는 겁니다. 이런 건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보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번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 없을 것.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2, 3번 묶어놓으셨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만 추천놓습니다. 168페이지 도시군 관리 계획만 추천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갈 3번에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 없을 것 찾으셨죠. 내용 잠깐 확인하십니다. 특광시군은 개발행위 허가, 변경 허가하려면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 주는지에 관해 해당 지역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자 의견 들어야 한다. 시행자 동그라미 놓습니다. 시행자 의견 청취 필요하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묶어 놓습니다. 주변 환경, 환경 동그라미 놓습니다. 경관과의 조화, 경관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5번, 기반설의 연동, 기반설 추천 놓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기환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시면서 절차 개요에 관한 내용을 잠깐 보셨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기환경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경우에는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라는 것 보셨고 개발행위 허가 처리 기간은 15일인데 협의 심의에 관한 기간은 배제한다라고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 면적 요건으로서 무엇 미만이란 말 확인해 주시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환경에 적합한 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보시게 되면 허가의 용도별 기준 찾으셨죠. 우리가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받았을 때,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받았을 때, 허가권자는 저 세 가지 요건을 토대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일괄적으로 불허가 처분하고 저 요건 충족했다고 해서 허가 내주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세세하게 자보지 않았지만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과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되어 면적 요건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저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의 건폐율은 보통 20%이고 용적률은 80%인데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40에 용적률은 100%였습니다. 저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이나 또는 농림지역에 대지의 면적이 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개발행위허가 받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 만 제곱미터에 건폐율 20 적용하게 되면 건축면적은 2000. 그리고 용적률 80 적용하게 되면 최대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은 8000. 건폐율 용적률 계산 공식에 대해서는 3, 4월 달에 또 가시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러면 저 농림지역이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인데 이 농림지역에 갖춰져 있는 기반설인 도로라고 하면 대부분 왕복 2차선일 겁니다. 이러한 곳에 대지면적 만 제곱미터에 이런 건물 건축하게 되면 2000 제곱미터라고 하면 대충 600평이거든요. 건축면적만 600평짜리 건물이 몇 개 나온다? 몇 층 나온다? 4층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농림지역에 건축면적이 2000 제곱미터인 60평짜리 4개 층이라고 하면 연면적은 600평짜리 4개 층이라면 2400평짜리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 우리 코스트코나 이케아라고 하는 건물 보신 적 있다고 하면 이마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 이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 이마트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건물이 한동만 만들어지면 상관없겠지만 이런 게 여러 개 만들어지게 되면 이쪽은 시골 농촌 지역입니까? 시가지입니까? 이런 건물이 여러 동 만들어지게 되면 시가지 않습니까? 이런 개발행위를 그냥 허용하게 된다면 이제 이곳 찾는 사람 많아지게 되고 왕복 2차선 도로는 무조건 확장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이런 건물이 빽빽히 들어서게 된다면 도로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건물 철거하고 도로 확장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 개발행위 허가 요건에 맞춘다 할지라도 무분별하게 허가 내주는 것은 좀 지역적 사정에 따라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골 지역이라고 하면 그 시골 지역에 기반설의 설치 현황을 고려해서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좀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 도시지역의 경우는 이미 충분한 기반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겠지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좀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 있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보게 되면 허가의 용도별 기준을 했지만 정확하게는 기반설 설치 현황을 고려한 탄력적 기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박스를 보시게 되면 그냥 내용 보시게 되면 위 1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 현황, 지역의 기반설 현황을 고려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설 현황이란 말을 잠깐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1번 보시게 되면 시가화 용도란 말 찾으셨죠.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적용 가로해 놓습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서 저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법에 정해놓은 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개발 현황이나 기반설 설치 현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곳으로서 현재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면 얘를 시가화 용도라 하고 저 시가 용도인 주상공의 경우에는 저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 요건과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기환경에 적합한지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주상공. 주상공을 뭐라 한다? 시가화 용도랍니다. 저 시가 용도의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유보용도 찾으셨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심의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가로 해놓습니다. 강화 또는 완화요. 강화 또는 완화 추천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부터 자연녹지지역까지 줄쳐뒀습니다. 예를 시험 볼 때까지 우리 교재 편제와 달리 자계생이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고 저 자연녹지지역 뒤에는 생산녹지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교재 순서대로 계획 계생자라 기억하시면 계생자라 기억하시게 되면 이 계획관리지역 뒤에 생산관리지역, 이 생산관리지역이 생산녹지역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교재 순서와 달리 자계생이라 기억하신다면 자연녹지지역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생 나왔다고 하면 저때 생산은 생산녹지지역이겠습니까? 생산관리지역이겠습니까? 자계생이라고 하면 계획관리지역 뒤면 얘는 생산녹지지역이겠습니까? 생산관리지역이겠습니까? 생산관리지역 그렇게 자계생이라 기억하시고 이 자계생을 법에서는 유보용도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유보용도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접수되게 되면 어떤 면적 미만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적 미만이지 않았습니까? 그 미만과 관련되어 이곳에 기반설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하면 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풀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기반설이 왕복 2차 순도로밖에 없고 전기 수도시설이 아예 설치되지 않는 자계생에 해당되게 된다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시킴으로써 만들 수 있는 건물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주상공의 경우에는 이미 충분한 기반설이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행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반면 유보용도에 해당되는 자계생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3번 보전용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 심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강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완화란 말 따로 없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부터 생산녹지지역까지 가로만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주상공은 무엇이다? 시가용도이고 자계생은 무엇이다? 유보용도입니다. 저 여섯 가지 용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 그 나머지 용도지역은 모두 보전 용도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오직 뭐만 강화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주상공과 자계생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이라면 보통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이거든요.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기반설 충분하다? 없다. 시골 농촌 마을 가보시게 되면 전기 소유설이 아예 없는 그런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개발행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접목하게 된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 도로 전기 수도 없는 상태에서 대지 면적이 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건축 면적이 2000제곱미터인 4층짜리 건물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전기 수도 사용량 좀 많지 않겠습니까? 해당 지역의 전기 수도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한 건물이 계속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반설 부족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런 보전 용도에 해당되는 곳이라면 기존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오직 뭐만 강화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챙길 것은 주상공의 경우는 심의 절차와 관련되어 강화나 적용하는 거 아니죠. 그냥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계생을 뭐라 한다? 유보용도라 하고 저 유보용도인 자계생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자연 녹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이 질문 나오면 맞는 겁니다. 생산 녹지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자계생만 강화 완화란 말을 붙여주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 드리는 이유는 옆에 성장관리 방안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작년 개정사항으로 작년에 바로 시험에 냈는데 이 성장관리 방안이 과거 23회 때 시험에 한번 나오고 몇 년 동안 연락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아예 수업도 별로 대충하고 말아버렸는데 작년에 개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수업 했고 그게 바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6년 전에 출제위원 하시던 분이 이번에 또 시험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한 23회 때 주변에 기출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기출문제와 관련되어 시험에 나올 것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중에 우리는 개발행 허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상공을 뭐라 한다? 지가용도. 자계생을 뭐라 한다? 유보용도. 그 밖의 용도를 보전용도라 표현한다는 것 구분하시고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것은 유보용도. 강화만 하는 것은 보전용도. 그것 잡아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성장관리방안이라는 말 찾으셨는데 사실 얘보다는 조건보호가를 먼저 보셔야 되지만 조건보호가는 교재 편제상 뒤에 있기 때문에 뒤로 보시고 먼저 성장관리방안부터 보십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안 나온다가 정답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방안이란 말은 이해되십니까? 우리 세종시를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참 많은데 그 중에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긴급한 일, 시급한 일 찾아서 세워본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입안이고 그 입안한 내용이 타당한지 협의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 짓는 것을 결정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관할 관청의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라고 양분했었는데 저 방안은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발전 방법을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성장 관리 방안이라 하면 지금 성장 끝난 상태입니까? 성장 중입니까? 성장 중입니다. 그래서 가끔 자제분이나 조카분에게 치아 교정기 끼워놓고 잘 크라고 관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성장관리방안의 적용 대상은 이미 성장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시가용도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아니죠. 그러면 저 주상공인 시가용도를 제외한 유보용도와 보존용도가 지금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향후 어떤 개발사업에 따라 큰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기군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연기군이었습니다. 대신 지금은 세종시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그 연기군이 세종시로 발전 성장하게 되었을 때 기초가 잘 갖춰져야만 나중에 제대로 개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기 군인 상태인데 불구하고 우죽순 도로 확장 못하게 여러 군데마다 건물 세워져 있다고 하면 그 건물 밀어야만 학교 도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보상금이 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발전 가능성 있는 용도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발전이 계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기 군 상태에 있을 때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게 되면 실제 세종시 같은 큰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제대로 발전 성장할 수 있겠죠. 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뭐란다? 성장 관리 방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장 관리 방안과 관련되어 개념에 대해 잠깐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성장 관리 방안은 성장할 수 있는 개발 계획과 같은 성격이거든요. 누가 만들겠습니까? 개발행위,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관리 계획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 두 파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는 관할관청은 허가권자가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은 조상공인 시가 용도는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저쪽은 다 이미 성장한 곳이고요. 미래 성장할 수 있는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 지역이 성장 관리 방안의 수립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게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오랜 시험에 나올 일 없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상공을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으로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은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일 때만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입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특광시군이 주거 지역에 대해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리는 것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잠깐 확인하시면서 허가권자가 성장관리방안 수립하게 되는데 저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관한 사항들을 잠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교재 잠깐 봐주십니다. 169페이지 찾으셨죠? 양갈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가로 해놓습니다. 지금은 계획적 개발하는 것 아니죠. 미래에 계획적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유보 용도 자개생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전 용도 많다라고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유보 용도 추천하시고 보전 용도 추천하시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주상공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못됩니다. 개발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는 법과 시행령을 동시에 접목해서 이런 표현을 마련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성장관리 방안은 장소에 관한 개념이겠습니까? 계획에 관한 개념이겠습니까? 장소입니까? 계획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지역지구 구역 지정은 지정할 수 있다.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성장관리방안은 유보용도와 보전용도인 때 성장관리방안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끝나야 됩니다. 다만 박스에 관한 내용들을 고려해서 수립할 수 있다라 말 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법률에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하여야 한다 이거요.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하여야 한다 이거요. 시행령에서만 수립할 수 있다인데 이는 계획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립하여야 한다. 앞서 우리 잠깐 보셨던 개발밀도 관리구역 있지 않습니까? 지정할 수 있다. 장소는 할 수 있다 이거요.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스에 관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성장관리 방안 내용 찾으셨죠? 성장관리 방안에는 다음 각호 사항 중에 1과 2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그러면 1, 2 묶어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반드시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필수 사항이라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1번 보시니 도로 등의 기반설의 배치 규모, 기반설부터 규모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건설의 용도 제한, 건설의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용도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추천했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의 필수사항은 몇 개입니까? 네 개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다섯 개는 더더군 아니고 네 개. 1, 2번 두 개라 해서 두 개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 건설의 배치, 형태, 색채. 배치, 형태, 색채 가로해 놓으시고 높이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3에 해당되는 사항은 필수 사항이 아닌 임의 사항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데 제가 다른데도 물어보면 다들 답변 안 하셔가지고 지구 단위계 가셔야 됩니다. 예, 지구 단위계 120페이지 봐주십시오. 120페이지 봐주십니다. 120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3절 지구 단위 계획 찾으셨죠?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3년 이내에 수립될 행정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고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3과 5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3번에 기반설의 배치 규모란 말 가로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5번에 건설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이쪽은 지구 단위 계획 내용과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필수 사항으로 기반설의 설치, 기반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건축 제한과 같은 말이라 했습니다. 유학사는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만. 그리고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물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으로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할 다섯 개 필수 사항이라 했는데 여기 성장 관리 방안에는 기반설의 설치, 기반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과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필수 내용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형 세건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배형 세건, 배치, 형태, 색채.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축선을 임의적 사항으로 정해놨지만 이 성장 관리 방안에는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없습니다. 건축선 아예 빠져 있고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이었던 높이가 성장 관리 방안에서는 필수 사항이다, 임의 사항이다. 임의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에 있어서 필수 사항은 몇 개? 네 개라는 것 잡아 놓으시면서 우리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은 용도 지역이 지정되었을 때 행위 제한이었죠. 용도 지역 지정되면 적용되는 행위 제한. 그 행위 제한을 이 성장 관리 방안에서는 따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임의사항으로 빠져있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29회 때 얘가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30회 때 이 부분이 다시 반복되게 되면 내용을 시험에 내게 됩니다. 다음 중 성장관리방안에 필수사항 아닌 거 찾으라고 하면 이 네 개 깔아놓고 아마 높이나 배형 세건을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성장관리 방안의 필요사항은 몇 개이다? 네 개. 지구단위 계획은 다섯 개. 그 차이점 잡아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아, 시험에 나올 건 뻔합니다. 뻔한데 우리가 좀 반복하고 어느 정도 이해하시게 되면 쉽게 답을 맞춰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이쪽입니다. 예,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과 관련되어 그 정도 보시고 참고는 진짜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수립 절차는 그냥 건너뛰어 상관없습니다. 참고는 진짜 참고만 해주실 거죠. 예, 그리고 171페이지에 개발행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앞서 함께 보셨고 바로 174페이지를 봐주십니다. 174페이지 찾으셨죠? 바로 조건부 허가입니다. 여기 특광시군이 개발행 허가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됩니다. 면적 미만,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할 것. 저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하다는 것을 보시면서 도시군계획사업에 방해되지 않아야 되죠.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성장관리방안에 부합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반설, 환경, 경관.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개발행 허가 요건 중에 조건 붙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만? 기반경만. 면적 요건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적합하다면 아예 불허가 처분하는 것이지 조건부가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만약 민간이 조건부 허가 받았다고 하면 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뭐라 한다? 이행보증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저 이행보증금은 조건 이행하게 되면 허가권자 꿀꺽해야 되겠습니까? 돌려줘야 되겠습니까? 돌려줘야 될 겁니다. 언제 돌려주는지 그것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행보증에 반환은 준공검사 마친 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 이행했다고 바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확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확인하는 절차가 뭐다? 준공검사입니다. 준공검사 마친 때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만 되신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174페이지 보시면 4 조건부가 찾으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특광시군은 개발행위 허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 기반설부터 가로 해놓습니다. 설치, 그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조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걸 기환경이라 할 겁니다.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고 조건 붙일 때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된다. 신청한 자의 의견 붙여놓습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린 것으로서 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의견 청취가 몇 번 있다? 세 번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여튼 참고사항으로 봐주십니다. 여기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으로 첫 번째 파악하실 것은 각종 행정계획 수립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 청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주민의 의견 청취 안 하는 것 세 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들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 기억나십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주민 의견 청취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로 수용당할 땅 보상금을 미리 받는 게 낫거든요. 미리 받아야만 주변에 땅을 구입해 놨을 때 한 10년, 15년 뒤에 땅값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15년 뒤에 도시군 계획서를 사업한다고 그제서야 보상을 지급하게 되면 주변 땅값은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간 상태에서 그 돈 가지고 어디 쓸 데가 없거든요. 돈 받는 것은 미리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하실 것으로 기반설 설치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을 공부하시면 저 도시개발법에도 실시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저 시시계획인가 바꾸자는데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 없습니다. 저 세 가지 행정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계획은 항상 주민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공부하셨던 성장관리 방안은 계획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저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합니다. 계획이면 모두 주민 의견 청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 아니면 공람 절차입니다. 공람 절차는 공고, 열람의 준말입니다. 공청회 몇 번? 세 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 수립 시에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공람 절차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람 기간은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수업을 약간 더 길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14일 전에 공고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열람기간에 30일짜리가 딱 3개 있습니다. 열람기간 30일짜리는 도정법에서만 나온다는 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급행정청에게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수립하게 되면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국토, 예. 지난달에 공부하셨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하는지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도에 속한 시장 군수라고 하면 상급관청인 도의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대등관청이라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의견 수렴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서만 등장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내 집 만드는데 하급관청 특광시군이 관할청이거든요. 국토계획법에 특광시군보다 낮은 행정청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구청장은 있다 없다? 개발행위 파트에 아니 국토계획법 파트에서는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기 때문에 특광시군이 가장 낮은 행정청이지 그 밑에 구청장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뭐 구청장 의견 듣고 허가한다 이런 이야기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 의견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저 도시군 개설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장소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정비 사업하는 곳이라면 정비구역,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이라면 도시개발구역, 학교 등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곳이라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는데 그곳에 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시행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개발행위 허가하고자 하는 때 조건 붙이는 경우 있거든요. 도로 넓히면 허가 내줄게. 그러면 신청한 자가 도로 넓힐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엔 잘 나오지 않지만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아파트를 신규 분양하다 보면 가끔 학교를 함께 만드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학교는 선생님이 계셔야만 학교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시설을 만들게 되면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관리청, 학교라면 어디겠습니까? 교육청이거든요. 그 교육청에서 선생님 배치할 수 있는지 의견 듣고 공공시설에 관한 귀속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 장소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누구에게? 시행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고 조건 붙이고자 한다면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되며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절차와 관련된 의견 정치에 가장 큰 게 주민 의견 정치 있다 없다. 아, 내가 살 집 만드는데 동네 사람들 다 의견 듣고 집 짓는다는 것은 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주민 의견 정치는 없다라는 것을 잡아주시고 시험에 내게 준다고 하면 보통 두 개를 시험에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도시공 계획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 조건부 허가 시에는 신청한 자의 의견 들을 것, 그렇게만 해주십니다. 그래서 조건부와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여기까지는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행보증금입니다. 누가 내겠습니까? 민간만. 민간만 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서 예치 대상과 관련되어 단서 차셨죠? 박스 바로 위에.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다.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놓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셨고 2번 공공기관이란 말 찾았습니다. 그리고 3번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지자체 조례를 정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민간이다 아니다. 민간 아닙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은 민간만 예치한다라는 것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필요 없으시고요. 6번 바로 보십니다. 6번 보시게 되면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준공검사 받은 때 준공검사 동원해놓습니다.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에 조건 이행했다고 바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공사 다 끝난 준공공사한 때 이용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든 봐주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절 1과 관련되어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시험에 거의 안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옆에 페이지 보시면 2번 준공공사 찾으셨죠? 하나 질문 있습니다.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마친 자는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토지 분할.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 아니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양가 1번 검사 대상과 관련되어 다음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 마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한 장 넘기시니 박스에 1, 2, 3 차셨죠? 1, 2, 3 차셨죠? 묶어놓습니다. 1.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2. 토지 형질 변경, 3. 토석 재치. 그래서 분할, 적치의 경우에는 준공검사 대상 아닙니다. 준공검사 받는 것은 4개만.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재치, 4가지만 준공검사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분할과 적치는 준공검사 대상 아니다. 3번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넘어가십니다. 대신 앞서 잠깐 보신 게 있습니다. 관리청.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관리청에 의견 드려야 된다. 그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보시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얘는 182페이지를 보고 봐주셔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나중에 보셔야 됩니다. 5분 동안만 잠깐 얘를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개발행위 허가제를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제는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사익사업, 규모 크다, 작다. 작다. 그래서 공익사업이고 큰 도시공 계획사업에 저촉되는 행위를 모두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내가 살 집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시길 우리 세종시에 종합병원이 만들어지거나 시청 건물 만들어지게 되면 걔는 도시공 계획사업에 따라 건물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내가 살 집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걔는 기반설이다 아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개발행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왜 개발이 허가받아야 되는지 취지를 이해하셨다고 하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최소 4개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표정 보니 기억이 안 납니다. 도시공계획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라고 하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지목 변경을 소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면 허가 대상이고 그 지목 변경이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소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면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는 게 녹관 농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라고 하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육상 어류 양식 목적이라면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복구 재난수술 위한 응급조치라고 하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일단 예라도 해놓으시면 정답은 맞춰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지 쓴다 얘만 하나라도 보이시면 걔가 정답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개발인 허가 신청자가 기환경과 관련된 서류 준비해서 허가 신청하면 며칠? 15일 내 허가 불허 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허가 받은 자는 공사를 개시하고 공사 마친 때 준공검사 받도록 돼 있는데 6가지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 분할 적치의 경우는 준공검사 대상 아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되어 신청에 관한 사항 보셨고 그리고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허가권자가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면적 요건과 도시공 관리 계획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함께 보셨던 게 기환경이죠.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도 지역별 특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개발 현황이나 기반설 설치 현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특별히 주상공을 원한다? 시가용도. 자기회생을 원한다? 유보용도. 그 밖에를 보전용도라 표현하게 되는데 시가용도인 주상공의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자계생인 유보용도의 경우는 도시계획인의 심의 거쳐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보전용도의 경우는 도시계획인의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항상 강화만. 그래서 보전용도에 해당되는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을 도시계획인의 심의 거쳐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리게 됩니다. 나중에 문제를 한번 몇 번 보시면 푸는 방법이 좀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의 허가 조건 중에 허가 요건 중에 조건 붙일 수 있는 게 있죠. 기환경만. 그리고 저 조건 허가 받은 자가 만약 민간인 경우라면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고 저 이행보증금은 준공사 후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행보증금은 민간만 부담한다라는 것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 우리 특이한 것으로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것을 함께 보셨습니다. 장래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는데 그 대상은 유보용도와 보존용도입니다. 주상공은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허가권자 수립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내용에 있어서 필사항은 4개 기반설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모두 임의 사항이라는 것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준공검사는 이미 한번 하셨고 쉬었다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좀 뻔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거 나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방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예 아니면 내용이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정도만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